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말 뉴스.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소개합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실천을 하고 사진 또는 영상으로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간단한 소개와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10분을 선정하여 친환경 물품 구입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 모임 즐거운 교육 상상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월 26일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담대한 전환, 27일에는 멸종, 진화,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제목으로 성북동 장애인 배움터 너른 마당 3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무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성북문화 바캉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9년도 개장 이후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아두었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요. 50m짜리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까지 갖춘 신나는 물놀이장입니다. 성북구 중랑천 다목적 광장에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성북동 바캉스와 함께 시원한 여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시당과 정릉천 일대에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마을장터, 개울장 소식입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정릉시장 상인들의 참여장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벼룩장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가득 펼쳐진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8년 동안 이어온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가 드디어 3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DJ들이 모여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이 소중해는 2015년 9월 18일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5일 300회가 되는데요. 300회 특집 방송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